금지박 제가 만든 거는 어디인가 내 이니셜 R이 있거든. 여기 이번에는 여기다가 뭔가 저 남과 다르게 할 게 뭐가 있을까, 그지? 그 하나의 그 한 끝이 사실 화룡점정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R을 넣자. 끈이 어차피 테일이 이렇게 있을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. 누군가에게 선물해 줄 때 더할 나위 없잖아요. 제 디자인에 저의 정성으로 핸드 스티치 해서 만든 거니까 집 같은 거 하나 찍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정성도 들어갔죠. 보기도 좋죠. 또 감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, 그죠?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제가 만든 걸 받은 사람들이 꽤 됐는데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들 중에서 다 주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아침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을 뭐 별 사진은 아니지만 그 데일리 포토 업데이트 할 때마다 보는 사람들 중에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레트로 마켓에서 늘 이렇게 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누군지 제가 아무튼 정해서 주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어요. 또 사이즈가 같은 조각으로 했는데 이상하죠? 만들어 놓고 보면은 얘는 똑같은 사이즈로 했는데 얘는 더 짱짱한 느낌이 나서 그러나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얘는 옆으로 조금 더 펼쳐져서 좀 더 크게 보이고 그래. 조금씩 다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죠. 그리고 단추를 제가 이제 빈티지나 앤틱 단추 같은 걸 썼는데요. 여기다가
사이즈를 크게 해서 중앙에 딱 이게 아무러지게 했답니다. 예쁩니까? 레네스타일.